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화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데, 매화는 백매, 홍매, 청매, 녹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주로 이제 봄이 되면서 백매가 피고 곁들여서 홍매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귀한 녹매가 있고 청매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 선조들이 그동안에 사대부 집안에서 갖고 있던 거를 청나라나 일본이나 여러 군데에서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국내 이 선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붓을 잡고 선을 그릴 때는 농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담은 이게 진하고 약하고 또 갔다가 멈추고 이런 게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이 그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공간을 활용한 거는 그 공간 속에 이제 꽃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끄트머기에는 꼭 Y자 식으로 돼가지고, 나무가 흩어지고 또 나무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아주 우리가 기묘모하게 아주 이 선들이 보기보다는 참 멋스럽고 이렇게 아주 가면 할수록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매화이죠. 그래서 매화는 이렇게 구둔건굴 깊은 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대부 집안이나 일반 서민들도 이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낭만이 있고 자기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나갑니다. 이런 거는 태점과 정점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가서 찍어주는 거는 내년에 올라오는 선과 이런 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백매를 하는데, 백매는 이제 지난번에 했듯이 동글라미를 동그랗게 쳐고, 이게 꽃몽울이죠. 이렇게 두 개, 세 개, 다섯 개. 또 옆으로 폈다가 또 밑으로 폈다가 이런 이제 그 멋스러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심신수양도 되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뭔가는 보여줄 수 있고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 세월이 좋다 보니까 누나 할 것 없이 다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연말을 해야만이 가능한 게 그림이죠. 특히 이 사분자 중에서 매화는 아주 멋스럽고 또 풍성한 멋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많이 달린데 작게 달린데 이렇게 가면서 동글라미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꽃술을 이렇게 한 개씩 찍어줍니다. 꽃술은 보통 많이 달린 거는 좀 한 20개 내지 30개가 있지만은 적어도 5개 내지 6개를 그리고 그 사이에 대각선으로 선을 그으면은 몇 개 그치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듯한 느낌이 오게끔. 그래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고 단조롭고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운치를 살릴 수 있는 것. 그럼 이제 백매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고추를 이렇게 몇 개를 해가지고 찍어주고, 밑에 꽃받침은 양쪽에서 들어가고 붙을 수 있게끔. 그래서 꽃받침을 뒤에서 찍어줌으로 인해서 꽃이 한결도 돋보이죠.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하고 내년에 나올 것은 또 이제 열흘 후에 나올 그런 꽃말들, 요렇게 하는 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안에 이제 꽃술은 이렇게 살짝 10개 단목을 칠하면은 좀 더 많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지 이 선들이 좋아요. 여기 이제 현의 수도수색이라 그래서 벼랑 위에서 내려떨어진 배화나무를 그려가지고 거기 하재글을 이건 현의 현자는 매달릴 현자입니다. 이게 낭떠러지 했자에 나무 숫자에 일을 도자에 내리떨을 수 법식. 자, 이렇게 해서 누가 그렸다 하는 거는 본인이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자기 호나 이름을 옆에다 쓰는 겁니다. 요게는 송재가 그렸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백매라고 그랬는데, 백매. 백매.